긴 머리, 귀걸이, 헤어밴드, 클러치, 네일아트.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셨죠? 하지만 이를 여자보다 더 잘 소화하는 남자들이 있어요. 보통 남자가 긴 머리를 했을 때 이런 느낌인데요. 머리 긴 남자는 별로야 라는 생각을 파괴시킨 스타들은 어떤 느낌일까요? 데뷔 때부터 줄곧 긴 머리를 고수해온 비욘에이코 신우. 장발에 안경까지 써서 젠틀한 느낌을 줬고요. 남자도 포니테일이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블락비 피오와 곱상한 얼굴이 더 돋보이는 제이호. 제가 이번 컨셉이 장발 컨셉인데 이제 너무 긴 걸 가지고 나오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숨기고 왔어요, 뒤에. 그리고 이들보다 한참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여성들의 이상형을 산산조각낸 이 아이돌, 바로 차이니 태민! 여자보다 더 예쁜 긴 머리의 태민! 이거 이거 여자 아이돌에게 장발 태민주의보라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리고 머리띠로 멋부린 시오민부터 같은 머리띠를 해도 전혀 다른 느낌을 연출한 태민과 홍기까지 많은 스타들이 멋부린 남자는 별로라는 취향을 파괴했네요.